옆에 이제 16페이지는 그냥 가로 2번에 뭐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약간 관련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민법도 1차에 나오는 게 민법.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매매 등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매매를 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민법은 좀 아주 심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민법에다가도 요거는 1차 과목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관련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상법은 꼭 전체는 아닙니다. 상법은 전체가 아니고 총칙변말. 그럼 이제 우리 민법도 민법 총칙, 뭐 물권, 채권, 상속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여기도 이제 총칙 편만. 자, 그게 이제 개업 공인주사는 우리 중개업하는 사람 개업인데 그 사람은 상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게 됩니다. 장사는 상인이다. 그러니까 중개 보수만큼 강력하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응용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정하건 정하지 않건 무조건 거래가 승인되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강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바로 상법의 총칙변계입니다. 정말 아주 엉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개 보수 약정 안 했다고 중개 보수 못 주겠다. 달라고 안 했잖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판사님은 그래도 줘라 하겠다. 줘라. 어차피 뭐 장사는 상인인데 보수 얘기 안 했다고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니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 보통 유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차비 안 낼 거요 하고 뭐 들어가 봐야 뭐 유료인데 말이 되겠냐 그입니다. 그런 거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를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세히 볼 건 없고요. 농협, 협동조합법. 나중에 우리 농지 중개한다는 농협, 지역농협 하면서 조금 나중에 볼 겁니다. 산림조합.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하고 좀 관련된 게 바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이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법률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3번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법하고 관련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도 이제 중개업하고도 관습. 아예 법률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습법으로 가라. 저기 이제 분묘기지권, 그리고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하고도 많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관습도 없네. 그러면 판례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판례. 그리고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사물의 당연한 이치라는 조례하고 다릅니다. 조리, 이치. 이런 게 바로 이제 뭐 1 더하기 1은 2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조리라고 합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네. 자, 그런 것들은 정말 사실의 진리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조리. 저기 뭐 민법에서도 법을 해석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도 관련된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은 가끔씩은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약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또 안 나오는 것 같고입니다. 2절에는 용언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가로 세 번째는 동그라미 1번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다음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니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주기적으로 나온 적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관에서는 가장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별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법. 그러니까 중개관에서는 다 적용된다고 해서 그냥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 그러면 특별법은 X. 우리 시험장 갔더니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관에서는 특별한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럼 X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이지. 다 적용되는 일반이지 무슨 중개관에서 특별한 법이겠냐고. 중개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기는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이 법 갖고 다 적용하니까 그냥 일반법이다. 보통법이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이번에 민법이나 상법에 비교했을 때는 누가요? 공인중개사법이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다 비교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법. 그러니까 민법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상법이 먼저고 민법이 그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에는 순서가 있는데 가장 특별하게 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은 1번 타자, 상법은 2번 타자, 그리고 민법이 3번 타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그런 법이 많지 않는데 여기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적인 법이라고 해서 사회법, 그 다음에 혼합법,
그다음에 중간법.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법이? 공인중개사 법이. 저기 국토법, 농지법, 건축법 이런 것들은 다 공법적인 성격만 갖고 있는데, 또 민법은 사법적인 성격만 갖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법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회법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다 사법이다 그래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회법이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40문제 가깝게 나올 법을 특징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 그거 실무하겠습니까?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맨날 사고나 치겠죠. 그렇게 이제 비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7페이지에서 이제 국내,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 무슨 법이다? 국내법이다. 그리고 가끔씩은 뭐 공인중개사 제도는 무슨 외국법이다. 아니면 외국의 자격증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엉뚱한 소리인데 아닙니다.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라는 겁니다. 국내법이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제법 아니다. 국외법도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도 좀 조심하실까요? 절차법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무슨 법이다? 실체. 뼈대만 정하고 있습니다. 실체법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예전에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또 있었으니까 한번 문장 갖고 또 심하게 장난해보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거의 30문제 가깝게 나오니까 여기는 무슨 법이다. 이런 것들은 의미를 사실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법인데 문제가 좀 꽤나 나와요. 실무도 이제 조금 나오게 나와도 실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원래는 한 12개 정도 내야 되는데 실무는 한 6개 정도밖에 안 낼 정도로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다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자, 우리 시험 문제 이제 공고할 때는 70% 내라고 했는데 70% 더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은 뭐냐고 합니다. 특징. 먼저, 자, 특징인데 첫 번째, 중개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다. 민법상법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법이다. 자, 문장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내용을 아예 안 냅니다. 자, 먼저, 부동산 중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겁니다. 근데 중개 그러니까 또 특별해 보인다. 특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중개에 대하여는 대한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별한 법이다 그러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일반법. 그러니까 이 법 하나 가지고 다 적용을 하는 거지 따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다 적용하니까 그냥 일반이다. 일반이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중개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법이다. 어디 가면 특별히 나오니까 헷갈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요거는 말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특별하면 또 일반법이 따로 있냐고. 없다고. 공인중개사법으로 다 적용하니까 그냥 일반법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문장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민법. 자, 둘 다 덤벼둬. 자, 민법이나 상법에 보통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상법 두 개 비교했을 때 누가 특별합니까? 그럼 오히려 상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거기에 보자 민법 그런데 아닙니다. 상법이 더 특별해요. 여기입니다. 여긴 상인이고 여긴 전 국민이니까 범위가 더 좁고 약간 더 특별하니까 요놈이 특별한 법이지 왜 또 전 국민 다 적용된다는 민법이 왜 특별하겠냐고 합니다. 요놈이 더 제일 마지막 일반법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니까 세 개의 법을 딱 순서를 세웠을 때 누가 가장 먼저 특별하냐고 규정을 누구를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되겠냐고 연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서는 둘 다 덤벼도 누가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특별법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규정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중개 어쩌고 이런 게 쭉 어디 공인중개사법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중개 어쩌고가 민법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중개 어쩌고가 상법에도 이렇게 나오면 민법 상법에 나오면은 자 누구를 가장 먼저 적용시켜야 되겠냐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바로 중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놈이 일반이지게입니다. 여기서 요놈이 가장 특별할 거고요. 그리고 두 개가 또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상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상인하고 관련되지 않고 그냥 전 국민 이러니까 넌 제일 꼬레비게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두 개만 딱 비교해도 요놈이 더 특별하다고 요놈은 세 번째라고 게입니다. 법에 딱 줄 세우게 되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우리 야구하는 사람처럼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연엄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가 상법이고
세 번째가 민법이고 두 놈 다 덤벼도 요 놈이 가장 특별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일반법 그러면 이제 여기다 X고 옛날에 다 의미가 있으니까 한 15일 전까지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되니까 재정 목적도 빼버리고 요 놈도 잘 안 내서 그렇지 요 놈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올 수도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법 그런 법이 많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법은 사법과 그 다음에 공법적인 성격을 이놈 욕심도 많았고 둘 다 그냥 사법이든지 공법이든지 둘 중에서 하나인데 여기는 둘 다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법의 성격이 대표적인 게 민법. 자, 우리 민법은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매매, 매도 매수인 뭐 국가도 안 끼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평등한 관계. 요게 이제 바로 사법적인 관계가 될 거고요. 근데 공법은 정말 귀찮게 하죠. 저기 우리 공법은 죄다 우리 이제 저기 국토개입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해갖고 저 끝에 농지법까지 우리 공법 교수님 오실 건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맨날 겁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그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국민은 알았습니다. 안 그러면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맨날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적인 관계 요게 바로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인사법도 대부분은 거의 다 공법적인 관계고 맨날 우리 보고 막 교도소 가래 이전 신고 안 했다고 돈 내래 이런 소리 하니까 공법이 거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는 하는데 사법적인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야, 그러면 이 구분은 이제 우리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쓸 건 없는데 먼저 사법적인 관계가 확인 설명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국가한테 설명해라가 아니라 매수인한테 일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했으면 확인 설명서 써서 매도 매수인 줘라. 그냥 개인과 개인 관계니까 사법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입니다. 국가한테 손해배상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매도 매수인한테 손해 입혔으면 배상해야지. 이런 책임도 이런 책임 등도 그리고 뭐 중개계약서 작성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법적인 관계를 사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공법적인 관계인데 막 형벌 3학년 3반에다가 막 1학년 1반에다가 겨뤄서 보낸다네 이제 형벌 요 형벌도 모두 다 이제 공법적인 관계고요. 그리고 등록취소 막 3년 동안 영업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등록취소라든지 업무정지 이렇게 겁주는 거를 많이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전 신고 안 하면 이전 신고 하라고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내래 또 인장 등록하래 요거 이제 다 시험 문제 뭐 하나씩 나오니까 나중에 모두 배울 겁니다. 휴업도 신고하세요. 종업원도 신고하세요. 안 하면 나중에 돈 내라고 할 거예요. 문 닫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 한 9개 나오면 여기는 하나 나올까 말까 정도로 퍼센트를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도 많게 저기 노동법 이런 게 이제 공법과 사법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개수로 셀 정도입니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안에서만 적용되니까 국내법입니다. 뭐 외국법이다 그럼 말이 안 될 겁니다. 국내법이지. 그리고 뭐 국외나 국제법이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안에서만 적용되지 뭐 어디 바깥에서 국가 국가 사이에서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안에서만 적용된다 입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입니다. 그리고 5번 꼭 조심하시고요. 여기 이제 절차법이나 실체법. 실체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에서는 권리나 이렇게 권리나 그리고 의무 이런 관계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뼈대만입니다. 무슨 무슨 절차 이런 거 아예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처럼 절차적인 부분은 아예 안 나옵니다. 이건 맞는데 신경 안 쓰면 공인중개사법은 절차법이다 그러면 딱 넘어가실 겁니다. 뭔 절차가 나오냐고 합니다. 돈 받으려면 민사소송, 돈 받으려면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아까 이제 처벌받게 하려고 형벌 그러면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절차법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법 이런 법이 바로 절차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기 이제 무조건 나온다는 표표 3개짜리가 2절. 자, 2절은 아예 그냥 표표 3개로 시가요. 17페이지에 용어 정의. 요거 이제 표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 한 문제를 하여튼 무조건 나온다.
정말 아주 매년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용어를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자 뒤에 또 나오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될 건데 자꾸 문장을 빼거나 바꾸거나 난리를 치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1번, 2번, 3번도 잘 안 내긴 한데 저기 5번, 6번, 5번, 6번에서 거의 정말 답이 되고 5번, 6번은 거의 꼭 내고 특히 막 가로돌 시험 문제 냅니다. 포함인가 제외인가 뭐 이런 뜻까지 시험 문제 내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계. 자, 중계가 뭐냐? 뭐 중계를 모르면 말이 안 되겠죠, 얘입니다. 중계는 3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시험에서 다음 중에서 중계 3요소가 뭐냐? 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정의 하면 딱 세 개가 나옵니다. 나 누가 물건 가지고 오겠죠. 그 물건은 사고 팔고 해달라고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하는 사람 있겠죠. 요 세 가지가 바로 거기 문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중계 3요소다. 기능실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계라고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박스 보고 있습니다. 제 3조. 뭐 3조 이런 건 안 속일 거니까 시험 문제도 그냥 빼버리기 할 거니까 첫 번째 중계 대상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중계 대상물이 뭔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계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할까요? 거래하겠다는 사람.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 거래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나중에 뭐 밑보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옆에 볼까요? 와서 매매. 그 다음에 바꿔주세요. 교환. 우리 교환도 가끔씩 합니다. 토지하고 건물 바꾸거나 땅땅 바꾸거나 건물 바꾸거나 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환. 아주 예전에는 교환부터 화폐가 없었으니까 교환부터 먼저 진행이 됐을 겁니다. 원시시대는 그게입니다. 교환. 그리고 임대 임차. 줄여놓은 게 바로 임대차. 그래서 이제 실무 가보시면 매매 임대차 정말 많이 하니까 시험 문제도 매매가 한 서너 개 나오고 임대차가 올해 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교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교환에다가 주거라고 보시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 가봐도 교환 계약서 써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세 개가 채권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걸리는 물건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너무 많으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옛날엔 기타라고 됐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밖에 권리. 자, 그 밖에 권리에다가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이거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전세권. 민법에서 물권편에서 다 배우실 건데 그 밖에 권리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쩐다고요? 알선. 그러니까 이 3요소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찾아온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 세 사람을 중개 3요소라고 합니다. 그 세 개만 있으면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조심하실 게 이제 중개 사무소 안 들어가고요. 좀 이따 한번 써볼 건데 그리고 등록관청도 안 들어갑니다. 저 시공구 그리고 중개 보수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니까 다른 쪽에서 들어가니까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봐라. 그럴 때 막 그놈들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리가 정말 공인중개사 되려고 이렇게 이제 고생하시고 학원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루 내내 정말 공부하실 때도 있고 동영상 정말 귀가 아프게 들을 때도 있고 겁니다. 귀가 뚫려야 되니까 동영상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책부터 보시면은 정말 아예 안 나갑니다. 막 짜증만 나고 공부 못해 먹었다 그럽니다. 동영상 듣고 보면 교재를 보게 되면 약간이라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또 재미도 있고 진도도 팍팍 넘어가고 책장도 막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먼저 들은 다음에 공부를 책을 보면서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냥 처음은 그냥 책 보지 말고 그냥 전체 그냥 딱 동영상 몰라도 그냥 필기도 하지 말고 듣고만 계셔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이 법에 그러니까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지 외국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이 국내법이고 공인중개사법이지 그게 외국법이냐고.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여기입니다. 저법 말고 여기입니다.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무한 사람, 취득을 한 사람. 근데 꼭 시험장 가보면 자격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네. 사무소 등록을 했다네. 꼭 이런 소리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지 뭐 일을 한다네 등록을 한다네 하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했겠지.
그리고 일한다는 그런 종업원으로 소속하고 있겠지. 이런 소리지. 공인중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균 60점 받은 사람, 장롱 속에다가 고위 메셔 놓으신 사람, 자격증 겨누셔야 됩니다. 안 쓰는 사람을 그냥 공인중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개업 보실까요? 중개. 중개업은 한문제감으로 나올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중개업이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처벌받아. 중개는 한 번만 하고 끝낼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면은 한 글자가 많아지면서 사요소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있고요? 의뢰. 우리 중개업하는 거 보면 누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걸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될까요? 보수. 왜냐하면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월세도 못 내요. 그러면 계속 돈을 쌓아놨습니까? 정말 저는 보수도 못 받고 그러면 때려치울 겁니다.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을 유지를 하고 중개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신나고 그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를 그리고 업이니까 업으로 반드시 끝나야 됩니다. 꼭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꼭 두 군데를 잡고 빼먹습니다. 업으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중개업. 딱 정말 네 개 나왔습니다. 의뢰. 두 번째는 보수. 세 번째는 중개를. 네 번째는 마지막이 뭐라고요? 업으로. 중개업이니까 끝날 때는 업으로 끝나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치사하게 딱 업을 빼버리고 중개를 행하는 거 그래도 또 X라는 겁니다. 뭐가 또 허전하네. 그러면 뭐 문장 하나 빼먹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옛날에는 중개업자. 뭐 아직도 그냥 방송에서는 중개업자가 아예 없어졌는데도 자꾸 중개업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영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개업하잖아. 저 음식점만 개업하니? 그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 자격증 따고 나서 개업을 하신 분. 그럼 사장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니까 소장, 소장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장이라고 안 하고. 자, 개업공사라고 하면 옆에 볼까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뭐를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무소 가지고 등록한 사람. 사무소 가지고 등록한 사람이니까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우리도 마지막에는 개업공인사가 정말 꼭 떼봐야 됩니다. 사무소 한번 내봐야지 맨날 갑한테 당하는 어른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갑질 한번 해봐야 됩니다. 종업원 말고 사장님 됩시다. 그게 바로 개업공인사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이제 종업원 근데 사장님 됩시다. 종업원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또 사장님 되시면 아예 그냥 이 겨울에도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 쫓겨나 돈도 못 벌어온다고 그입니다. 자 5번에 이제 소속 공인주사라고 하면요 소속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소속요? 4번 개업한테 개업 밑에 붙어 있는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종업원 근데 막 일을 다해. 문장도 엄청 깁니다. 그럼 옆에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그러니까 소속이라고 했다고. 또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정말 몇 번이고 내봤습니다. 가로를 잘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법인을 배울 건데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닙니다. 자, 사원은 고용인이라고 따로 있고요. 여기는 회사를 만든 사원. 아예 대표자금입니다. 사원, 출자사원 그럴 겁니다.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우리 회사에 무슨 임원 그렇잖아요. 임원급들 그러잖아요. 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어쩐다? 포함한다. 정말 요 가로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많이 내봤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저 포함 대신에 제외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도 정말 내봤습니다. 포함입니다. 포함. 나중에 또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는 제외 X라고 써볼 겁니다. 그다음에 중개업을 어쩐다고요? 수행하거나 그리고 개업공사 중개업을 또 뭐 한다고요? 보조하는 자. 보조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수행 못한다 X 아니면 또 보조 못한다 X입니다. 수행도 하고 확인설명서 거리 가서 막 써대고 그 다음에 보조, 현장으로도 안내하고 그럽니다. 강하게 수행, 약하게 보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갖고 있으면 아예 손 다 풀어 그럽니다. 그런데 중개보조 여섯 번째 볼까요? 보조원, 자격증 없는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 그럼 아직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계시면 자격증 없으니까 우리도 사무소 가면 중개보조원 아주 서름 받습니다. 보조원 그럽니다. 자격증 벽에 없으니까 들어오자마자 저거 자격증 없네 해갖고 그리고 확인 설명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을 아예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커피 짜고 청소만 해야 됩니다. 중개보존이라고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인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근데 아까 소속은 공인중개사로고 입니다. 거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여긴 자격이 뭐 한다고요? 없다고. 공인중개사 인자로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닌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똑같이 출발하죠. 개업공사한테 소속은 돼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밖에 못합니다. 업무도 현장 안내 운전만 입니다. 안내만 하라고 입니다. 저기 정촌동 가서 서울의 종로구 가서 집 보여주고 와 이런 소리 합니다. 현장 안내나 그리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걸 일반 서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설명 안 되고 거리기 와서 작성 안 되고 시험 문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퉁. 개업공사의 업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정말 아주 무시하고 있죠. 단순한 것만 복잡한 거 하지도 말어. 업무를 뭐 한다? 보조. 그럼 수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보조원 그랬으니까 보조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무조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7페이지에서는 정말 요건 이제 정말 무조건 나올 정도로 용어. 이렇게 용어가 6개. 이건 아예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매년. 매년은 그냥 한 문제 딱 정해놓고. 아까 재정 목적 이런 거 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객준 아예 안 나올 정도고. 근데 연어만 하다 무조건 나와. 이제 제가 이제 별표 3개 하게 되면 무조건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꺼내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심하게 이제 우리 용어에서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표현에서 이제 뭘 빼먹고 그냥 뭘 빼거나 뭘 더 집어넣거나 아니 막 서로 바꾸거나 별 쇼를 다 합니다. 거기다 이제 박수 문제로 자꾸 나옵니다. 용어 설명이 틀린 거 맞는가 한번 찾아봐. 그래서 기억년, 디귿, 닐 많이도 안 주고 꼭 세 개 아니면 네 개 주면서 옳은 것만 찾아보라고 틀린 거를 찾아보라고 자, 이런 문제 형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용어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봐라. 기억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써놓고 아니면 옳은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꼭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술형 문제나 박스 문제나 둘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예상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시험 문제 쪽에서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 중개는 세 가지 요소다. 정말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은 다음 중에서 중개 3요소 한번 찾아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세 개만 다 써놓고 3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조는 의미는 없고요. 중개 대상물. 중개가 되려면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토지나 건물을 누가 가지고 와야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배울 건데 토지나 이렇게 토지나 이제 뭐 건물 토지나 건물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오고 작년도 문제도 이제 거기 약간 좀 생소하게 나왔긴 했어도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임목부터는 거의 뭐 중개 안 할 건데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다섯 개가 이제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 이런 게 이제 중개 대상물입니다. 광업재단.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부동산이라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항만운송 사업재단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저 개론에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부동산하고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요 다섯 개만 가지고 중개 대상으로 그렇지 자동차 몇 분 가냐고 항공기 물론 수억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중개 안 해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항만운송 사업재단, 어업재단 이런 것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하고 개론하고 비교 좀 하세요. 여긴 중개대상물이라고 하지 부동산이라고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추려서 이렇게 다섯 개만 게입니다.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이 중개대상물을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거래 당사자 게입니다. 거래 당사자입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 간의, 근데 이 거래 당사자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고 중개의리. 우리 법령에서는 중개를 부탁하는 사람, 뭐 변호사도 소송 의뢰인 많이 그러잖아요. 중개 의뢰인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중개를 부탁하니까 중개 의뢰인,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토지 하나 가지고 와서 땅 팔아줘. 건물 하나 가지고 와서 건물 하나 팔아줘. 아니면 건물 사겠다고 땅 사겠다고 의뢰를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간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매매나 저기 우리 채권편에서 보시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소유권이 완전 넘어가네. 요거는 잠시 빌려주니까 2년 쓰고 다시 돌아오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매매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 이렇게 치사하게 넘어간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뭘 다 빼버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어디 가셨냐? 그 밖의 권리 빼버렸습니다. 정말 치사하게도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없고 잃고 특실 변경은 민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우리 소유권 매매되면은 소유권 잃는 사람도 있고 얻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특실 할 겁니다. 얻고 잃고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매 같은 게 매도 그리고 매수 이렇게 이제 줄어든 말이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쓰면은 난리나. 근데 채권편은 딱 세 개니까 쓸만했다는 겁니다. 매매와 임대차.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민법편에도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식으로 순서가 딱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라고 해야지. 여기는 물건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민법에서도 물건편 한 14개 나오면 채권편은 10개 나올까 말까. 이 정도로 이쪽이 많다는 겁니다.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저당권, 막 근저당권 상당히 복잡하기도 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리고 뭐 하는 거 여기 이제 알선. 알선은 바로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알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개업을 해서 좀 이따 용어 정리도 할 건데 그리고 자격증 따서 개업하신 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이제 중개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등록관청 있냐고 우리 중개사무소 있냐고 중개보수 있냐고 없다고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인사가 이제 뭐 하면서 도대체 이게 이제 중개 대상일 건데 매매가 임대차 이게 왜 필요하겠냐고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요. 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 요 사람 이제 매도를 했을 건데 요 사람 매도인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았는데 자, 을 매수를 했는데 사서 들어가 보니까 잔금 치러서 들어가 보니까 막 비에서 막 물이 새고 지붕에서 막 물이 새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본료는 다 망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샤시는 그냥 거덜너덜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매도인 이렇게 파는 사람은 하자 있는 물건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수인한테 뭘요? 하자 담보 책임이라서 흠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담보 책임을 제가 몰랐는데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을 어째요? 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나왔네. 그러면 영수증 들이대면 꼼짝없이 매도인은 책임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개입니다. 그래서 5억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4억 9천 정도밖에 안 되겠다. 나 비용 들어갔다. 우리 매수인 쪽에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소송 들어가.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돼.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여기입니다. 다 깨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편에서 매도인의 권리, 뭐 매수인의 권리 뭐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배우니까 자 우리가 뭐라고 변호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 정도 서비스 정도로 해가지고 매도 매수인 분쟁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다고. 그다음에 자 임대 그리고 임차가 줄어진 말인데 임대인 그럼 주인은 무슨 의무가 있냐고 합니다. 하자가 있으면 고쳐줘야 된다고. 임차인은 월세 잘 내라고. 두 번 만에 쫓겨나 주택. 그리고 세 번 만에 이제 다 배우실 겁니다. 세 번 만에 상가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월세를 제때 안 내면 임차인, 빌려서 쓰는 임차인은 나중에 쫓겨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 다 공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중개보수 빼고 내주면 몇 푼 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분쟁관계가 생기면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지상권, 지역권 이제 저기 이제 중개사물 가서 배울 건데 지상권 토지 위에다가 갖는 권리, 그다음에 지역권 뭐 통로 내준다는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우리 뭐 주변에서 전세권 많이 보잖아요. 남의 건물 전세금 주고 들어가서 사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살면서 우리 지상권자 무슨 권리 의무가 있겠냐고. 항상 우리 이렇게 우리 물건이 됐건 채권이 됐건 다 뭐냐면 권리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공부하실 때 권리 의무를 매도 매수는 권리 의무는 뭐고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는 뭐고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 의무는 뭔지 이걸 보셔야지 딴 곳을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하실 때 그걸 설명할 거지 딴 걸 설명할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권리가 발생하고 그리고 무슨 의무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치료 잘 줘야 되겠죠. 둘 다. 전세금 제대로 줘야 될 거고 그다음 이제 하자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수선을 할 건지 수선을 요구할 건지 필요비, 유비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게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런 소리 말이냐 합니다.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사실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권리 의무나 왜 그런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리하고 의무하고 전혀 관련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것을 하나의 사실에 나옵니다. 그럼 중개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 계약 성립하려고 현장으로도 안 할 건데 무슨 권리 때문에 의무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보여줄 거고 이런 것들 하나의 사실행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중개는 그래도 중개 대상은 여기서도 봤잖아요. 그럼 중개 대상은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중개 대상도 사실행위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알선하긴 할 건데 중개 대상 요겁니다. 매매가 사실행위냐? 아니다. 매도 매수인 의사표시한 바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권리의무 관계 바로 이렇게 권리의무 관계 놓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환득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은 돈 내놔라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매수인도 돈 주면은 등기서류 내놔라고 해서 서로 권리의무 관계 딱 놓인다는 겁니다.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다 권리관계 다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 중개 대상만큼은 법률행위. 그러니까 중개 자체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부동산 등은 사실행위지만 중개 대상은 요건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중개만 나와. 그럼 사실행위다. 요거는 중개 대상은 사실행위 아니고 법률행위다. 여기는 법률행위로 권리나 저 매매니까 임대차니까 권리나 의무관계에 놓여서 하다 의사표시하자마자 책임일들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의무 관계 놓인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는 누구든지 개인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중개는 한 번에 그칩니다. 한 번. 이렇게 한 번에 그치고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안 할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중개업입니다. 밥 먹듯이. 좀 이따 이제 중개업 나올 건데 중개업은 요거는 개인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요거는 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중개에 개인도 못한다 그러니까 중개도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업이 되면은 이건 계속 반복적 밥 먹듯이 하는 것을 하면 되겠냐고 그럽니다. 어쨌든 한 번이면 문제 없어도 됩니다. 여기는 개인이 할 수가 없다. 만약 하게 되면 나중에 배우실 건데 3년 이하 징역에다가 이 법의 최고형입니다. 3년에 3천만 원 이하의 징역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러시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뭐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 법인가 저 법인가 이 법으로 먼저 우리 시험 문제가 외국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다. 외국법으로 미국법으로 캐나다법으로 아니다. 이 법이면 공인중개사법이고 국내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으로 그 다음에 자격증만 아주 3000포로 간다고 했습니다. 더 가면 공인중개사 뭐죠? 자격을 시험에 합격해라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시겠네. 공인사 시험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취득한 자 근데 꼭 우리 시험장 가보면 취득하여 해놔서 이제 3000포로 갑니다. 취득한 자 여기서 멈춰야지 무슨 영업을 한다네. 아닙니다. 무슨 영업. 그리고 업무를 무슨 보조한다네. 아니라니까요. 수행도 절대 아닙니다. 뭐 수행한다네. 그리고 동뚱한 소리겠죠. 무슨 등록을 했다네. 아니요. 장롱 속에다 고의 면허시켜 놓으신 분이지. 등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개업 공인주사예요. 그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중개업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 4요소. 한 글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네 가지 요소. 자, 먼저, 누가 찾아올 건데, 다른 사람이 뭐, 의뢰. 자,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의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의뢰. 의뢰에 의하여. 그리고 항상 뭐를 받아야 됩니까? 보수. 지금 우리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지가 안 돼. 자, 중개, 보수를 받고 이제 중개를 뭘 한다고요?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업으로 이제 하는 거 해도 괜찮고 그냥 행하는 것도 괜찮고 업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반드시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무슨 등록하여 그런 것도 아니고 의뢰 받고 누가 찾아오고 그리고 돈도 받고 중개를 밥 먹듯이. 이렇게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게 바로 여기는 중개업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딱 한 번 일회성도 중개업이냐고 단 한 번 중개업 아니겠죠. 그거는 그냥 중개지. 여기도 어쩌다가 딱 한 번 쓴다는 것도 매매계약서가 될 건 임대차 계약서가 될 건 업은 아니니까 중개업 아니다
아니다. 이런 문장 아주 상식적인 부분인데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개업.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개업을 하신 분,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정말 마지막에는 꼭 개업합시다. 네, 개업하기 전에 종업원 됐다가 개업합시다. 괜히 그냥 사장님으로 그냥 폼제다가 나중에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여기는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그냥 여기는 딱 중개사무소에 뭐 하신 분? 중개사무소에.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사무소의. 그리고 그러니까 사무소 갖고 등록하신 분. 개설은 그냥 빼도 괜찮긴 한데 등록. 아까 무슨 인가, 허가, 신고 이런 거 막 나왔죠. 지금은 등록 5개입니다. 개설 등록한 자. 그러니까 사무소 가지고 뭐 하신 분? 등록하신 분.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이 바로 여기다 뭐 장부에다가 써놓기도 했을 건데 그분이 바로 개업하신 개업공인중개사. 옛날에 이렇게 중개업자라고 했던 용어 없어졌다는 개업공인중개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하다 5번, 6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주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공인중개사로서인데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소속돼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그 다음에 소속돼. 이렇게 소속이 된. 그리고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속된 공인중개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막 줄이다가 소공 그러기도 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근데 조심하실 게 가로를 정말 이 가로 가지고 시험 문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 근데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사원이 아니다. 출자한 회사 만들 때 자본금 출자하고 막 이럴 겁니다. 임원이나 사원 그러니까 임원 사원을 그리고 포함한다, 제외한다. 정말 치사하게 꼭 요 가로 가지고 뭐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저 포함한다. 요거 정말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포함한다. 여기는 포함한다고 해야지 여기다 제외해. 우시험 문제 딱 한 문장만 바꿨습니다. 제외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한다? 포함한다.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살짝 바꿔서 그러면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나 이렇게 임원 문장을 또 치사하게 바꿉니까? 임원이나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문장을 의미는 같은데 임원이나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포함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냅니다. 공인중개사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니다가 맞을까요? 입니다. 포함되면 이다 아니다. 그렇죠? 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이 사람을 다 포함을 하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이다 그래야지 아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치사하게 이렇게 문장을 그러니까 이거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 안 되면 도대체 뭔 소리 안 돼. 들어본 소리는 포함밖에 안 들어봤는데 포함하면 이지 들어가지 아니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게 됩니다. 그거 기하셔야 됩니다. 소속된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그다음 이제 중개 업무를 저 이제 개업할 중개 업무를 뭐 수행도 하고 업무를 뭐 뒤에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도 하면서 모두 한 사람 보조 확인 설명도 하고 막 다 쓸 수도 있고 보조 현장으로 안내도 할 수 있고 뭐 수행 못 한다가 아니라 해요 입니다. 강하게 약하게 다 하는 사람 보조 하는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사장님 없어도 아예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도 쓸 수 있어요 입니다. 이 정도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중개보조 정말 보조는 서럽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보조만 하는 사람 보조만 자 그러면 뭐가 없어 그 왼수 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 공부 더럽게 못하게 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꼭 치사하게 옛날에는 연문장 자체를 뺐어요. 그럼 이제 똑같아집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사한테 소속돼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이제 출발 문장 똑같잖아요. 개업한테 소속돼 그러니까 뭐가 아닌 자로서가 이거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할 건데 아닌 자로서 소속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리고 소속하여
저 소속하여. 근데 우리 법에서는 보통 이제 자세하게 안 쓸 건데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입니다. 현장으로만 안내만 해라고 합니다. 가면서 뭐 지상권 여쭤고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나갈 때 아주 마스크를 씌워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 안내나 그 다음에 일반서 뭐 너는 커피 따고 청소만 해. 뭔 계약서를 써. 수행입니다. 3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일반 서모 등. 그리고 이제 자 중견으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보좌하는 사람. 그래서 등. 그리고 단순한 정말 여기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이 절대로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 이렇게 업무를 여기다 또 수행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보조원인지 무슨 수행원이냐? 보조하는 자. 보좌하는 자. 문장 이렇게 잘 나가다가 여기다가 보조. 이거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뭐 수행하거나 보조한다. 안 된다. 자격증이 없는 대개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다 치사하게 확인 설명을 막 집어서 넣었었습니다. 확인 설명은 업무를 보조하니까 수행입니다.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아주 마스크 씌우느라고 했습니다. 거래 계약서 아주 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업무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약하게 보조만 커피 따고 청소만 하고 운전만 하고 뭔 확인 설명이고 거래계약서 작성이냐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나 쓴다고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우리 사장님도 양도대우로 처벌받고요. 1학년 일반 종업원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정말 용어 정의는 무조건 나와. 매년 나와. 좀 더 기출문제 나온 것도 한번 간단하게 봐볼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볼게요.